그룹 VOS 멤버이자 여섯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인 박지원이 구아나사로 입원한 근황을 전했다. 구아나사는 얼굴 신경마비 증상으로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박지원은 3일 인스타그램에 입원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구아나사 나흘 전부터 왼쪽 귀쪽이 따뜻하고 잇몸이 이틀 정도 부었다 가라앉더니 어제부터 느닷없이 안면 마비라고 밝혔다. 그는 근래 무리하거나 달라진 생활 패턴이 있냐는 말에 헬스, 복싱, 찬양 녹음, 드라마 재시청에 캠핑까지 하루하루 숨이 턱끝까지 차면서도 스스로 오늘도 잘했다며 매일 칭찬하며 왔는데 솔직히 살짝 억울하다고 했다. 박지원은 아이들에게 강한 아빠 모습 보여주는 게 신나서 힘들어도 매일 뛰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 때문일까요라며 아이들도 놀라고 막상 나도 일그러진 얼굴을 거울로 보면 마음이 막 헛헛했지만 잘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